하나의 노래에서 시작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쭉 연결되는 기억의 유니버스, 나의 LP 이야기. 오늘은 김현철 편입니다. 네, 화요일엔 나의 LP 이야기 코너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네, 벌써 하지? 왜 벌써 하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분을 모시고 싶어서 시간을 약간 조정해봤습니다. 네. 자, 지난 3월에 라디오 버스킹으로 또 주인공으로 나와주셨었는데 오늘은 나의 LP 이야기로 찾아와 주신 한국 가요계의 지평을 넓히는 뮤지션 김현철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서보현 씨가 옆뒤 출첵합니다. 스페셜 게스트가 무려 김현철님. 아, 무려는 하시면서. 무슨 무려야? 아, 무려죠. 네. 무료죠. 무료. 아, 무료요? 오늘 무료로 오신 겁니까? 홍지한 씨는 현철님 오신다는 소식에 뛰어왔어요. 네네네. 순정 고르시고요. 네, 네. 순정 고르시고요. 신미라 씨는 오늘 김현철 가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왔다. 다들 이렇게 아까 살짝 예고해드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다들 네, 라디오 앞에 계시네요. 조주리 씨는 똑똑 안녕하세요. 투둑투둑. 네, 비와 함께 돌아오신 현철님 만나러 왔습니다. 요즘 듣기 찰떡인 비 노래들 덕분에 장마가 우울하지 않아요. 오, 다행이네요. 네. 아, 이번 신곡 투둑투둑 여자인 저도 따라 부르기 너무 좋은 음높이라 더 좋습니다. LP 발매와 공연이 아주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신보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조금 귀띔을 해주시긴 했는데 드디어 말씀하신 그 비 노래 네. 신곡이 나왔습니다. 투둑투둑. 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뮤지션들이 이렇게 딱 그 정시에 정때에 이렇게 딱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신. 근데 네. 이제 예전에는 음반에 대해서 낼 네. 때마다 이제 부담감도 있고 뭐 이번에 뭐 어떤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모아진 노래들을 갖다가 이제 앨범으로 이제 내놓으면 되니까 네. 그 날짜를 맞추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조금은 사사로운 욕심이 있었다면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네네. 이제 해탈하셔서 네. 옛날에는 그 팔린 팔린요? 팔린 재화 갖고 제가 이제 생활했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지금은 뭐 네. 자 일단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투둑투둑. 네. 이거 제가 쓴 노래에서도 이렇게 누가 들어도 이 투둑투둑은 네, 의성어로 이제 비가 이렇게 투둑투둑 네. 네, 떨어지는 소리인데 요즘 이제 장마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찾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투둑투둑이라는 것도 비가 오는 거를 좀 멀리서 들으면 네. 싹 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밖에서 소나기가 떨어지는데 창문 열어보면 싹 오잖아요. 네. 근데 투둑투둑은 비가 이제 바로 옆에서 떨어질 때 네. 그때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투둑투둑이라고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또 이 투둑투둑으로 딱 지으셨는지. 그게 이제 후렴 첫 멜로디랑 네. 이 가사랑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고 가사를 써놓고 앞뒤 가사를 연결해서 만들었죠. 예. 먼저 나왔군요. 네네네. 투둑투둑이. 예. 뭐 주변에서 신곡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김현철 네. 형님이니까요. 아니. 김태환 씨가 김현철님 비와 관련된 노래를 많이 만드시고 부르시는 것 같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 올 때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건가요? 이번 노래 투둑투둑 어제 비 올 때 들었는데 진짜 비 오는 소리가 투둑투둑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비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앨범을 이제 어디 질문도 있는데 만들 때 그냥 공연에서 부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서울도 비가 오는 도시랑 그다음에 비가 와랑 네.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싱글로 내보자 이렇게 하다가 사건이 커진 거예요. 저희한테 뭐 그렇게 사건이 커지면 좋죠.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12-2 집은 네. 또 이제 눈으로 이제 12-2 집은 눈으로. 네네네. 이따가 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뭐 지금 바로 투둑투둑 네. 한번 혹시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듣겠습니다.
아 좋네요. 김현철 두둑 두둑 듣고 오셨습니다. 2239님께서 젊은 줄도 모르던 나의 지난 젊은 날 너무 공감됩니다. 네. 비가 오는 건지 눈물이 흐르는 건지 아 뭔가 투둑투둑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젊음은 얘기하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젊음을 젊은이들한테 주긴 아깝다. 쇼펜하우어가 네.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그런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젊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지하고 아.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딱 그런 거를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요. 네. 왠지 되게 씁쓸하네요. 우리 뭐 다 젊지만요. 6647님은 목소리 좋고 트럼펫 좋고 빗소리도 좋습니다. 네. 트럼펫 좋아하시는군요. 네. 안 그래도 네, 노래가 나가면서 제가 현철 형님에게 어떻게 예전에 현철 형님 목소리도 좋았지만 전 지금의 목소리가 더 좋다 뭐 이런 네. 말씀을 드렸더니 또 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를 제가 부를 수 있는 키를 지금에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높게만 불렀더라고요. 아니, 예. 진짜로 그 김현철 형님 노래가 굉장히 키가 높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야 지금 가수 30년 만에 제가 제 키를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그래서 형님이 뭐 당연히 이제 관록이 쌓이시면서 더 네. 노래가 깊어졌겠지만 왜 그렇게 들리지 했더니 답이 또 여기 또 이렇게 새로운 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좀 편안하거든요. 편안하고 왠지 네 확실히 역시 이 노래에 그 더 묻어있는 그 느낌들이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형님 노래가 더 늘으신 줄 알았죠. 네, 원래도 잘하셨지만 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서보현 씨는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이것도 제목 너무 멋져요. 그렇죠. 지금 틀어주셨네요. 네. 장마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팩트를 쓴 거예요.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멋지죠. 자, 지금 바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철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엘피카페 정협의 엘피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엘피 이야기는 특별 게스트 가수 김현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전효진 씨가 춘천에 있고 춘천도 있고 네. 서울도 있는데 부산은 노래 제목으로 하나 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하셨는데 부산도 뭐 좋아하시죠? 네네. 네. 자주 가고. 네. 하지만 그 부산은 부산 갈매기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어디서 부산 부산 갈매기는 이길 수 없죠. 네. 그래서 안 되시는 거. 그래서 안 되시는 거구나. 네. 네. 뭐 많은 지역에서 네. 김현철 씨가 또 지역명을 넣어서 네, 불러주시길 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산이라는 도시도 여러 가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동네 온천 뭐 이렇게. 그러면은 부산에서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노래를 만든다 하면은 요쪽 동네 이름을 좀 넣어야겠다. 방금 동네요? 네. 동네 온천이 제가 어렸을 때 가든이 아니야 한번 가본 데래요. 이제 사진도 있어요. 예. 동네 온천이요? 네네, 동네 온천. 동네가 이제. 네. 네. 김시영 씨는 그럼 12-2집은 이 집의 제목은 소복소복인가요? 네. 생각하고 계신 염두에 두고 계신 제목은 혹시 타이틀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미끌미끌로라고
미끌미끌. 아 진짜요? 미끌미끌 하잖아요. 이게 미끌미끌. 아 미끌미끌. 아 새로운 지평을 열 것 같은데 미끌미끌. 어 오사일사님은 늘 일상 이야기를 노래 제목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일상 이야기가 제가 당하고 또 그 일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서일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싱어송라이터면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그렇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의 이야기가 많죠. 예. 네. 자 이제 오늘 특별 게스트 김현철 씨와 함께 뭐 새로운 앨범을 들고 오셨지만 또 요즘 갖고 계시는 네, 뭐 아니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LP를 직접 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곡들을 한 곡 한 곡 소개해 드리면서 LP 이야기를 좀 꾸며 볼까 합니다. LP 모은지 뭐 지난 시간에 사실은 뭐 나오셔서 뭐 얘기를 한번 듣긴 했는데요. 네. LP도 많이 갖고 계시죠. LP를 예전에는 진짜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진짜 많이 갖고 네. 계셨다고. 그거를 다섯 장당 CD 하나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때 CD의 시대였으니까. 그때 CD는 실물물이었어요. 그렇죠. 아, 신문물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섯 장도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다섯 장밖에 안 드리는데 하나 준다고? 와. 지금은 와 LP 가격이. LP 가격이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LP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학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제품이다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LP를 한번 듣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고가 어떻게 보면 음악의 귀중함을 나타냈던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귀중함을 나타내는 LP 오늘 가지고 오신 LP 중에서 첫 번째로 같이 들을 곡은 어떤 곡입니까? 89년도에 제가 처음 초창기에 작업했던 곡이에요. 네. 박학기 1집 가운데서 여름을 지나는 바람 입니다. 네. 여름을 지나는 바람. 네. 네. 향기로운 추억이 있었고 이미 그대 있었던 그 앨범인데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여덟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의 이제 트랙에 여름을 지나는 바람이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연으로 박학기 씨의 앨범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그 얘기는 지금 하기 시작하면 아마 11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방송도 다 못하고 계속 여기서 네, 이따가 또 생방송하러 가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먼저 노래를 한번 듣고 김현철 작사 작곡의 89년 5월에 발표한 박학기 1집의 여름을 지나는 바람 들어보겠습니다. 틀어야죠. 제가 들어야 되는군요. 이 스튜디오 오니까 좀 낯설죠? 네, 굉장히 낯섭니다. 제가 손을 원래 왼손을 쭉 뻗거든요. 근데 왠지 좀 어색했는데 오른손을 쭉 뻗어야 되네요. 지금 그러고 있는 곡입니다. 네. 같이 들을게요. 제가 갖고 올 때 오기 틀기 전에 따갔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판이 원래 89년도에 나온 그 판이에요. 예. 와. 그러니까 그게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그렇죠. 제가 저 손에 들어오기까지. 예. 야. 어쨌든 그리고 뭐 박학기 형님도 형님 이제 생방송하러 가셔야 되니까 마음이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띄엄띄엄 이렇게 거기를 농담이고요. 네. LP가 또 감성에 맞게 또 이렇게 또 아우 괜히 좀 그 시절에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박지윤 씨는 현철 오빠 지금 운동하고 나왔는데 딱 여름을 지나는 바람이 부네요. 아 그쵸. 이 제목이 네. 여름을 지나는 바람이었거든요. 89년 감성이 23년도에 들어도 일이 좋다니 현철 오빠 감성은 진짜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홍재한 씨도 LP 감성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현철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LP가 가장 음질이 좋은 그렇죠. 기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LP를 저희만큼 어떻게 잘 다루는 사람도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3233님은 현디는 보라를 안 하셔서 얼굴 보기 힘든데 여기서 보내요 하셨는데 네. 네.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네. 현철이 형님은 보라를 안 하시거든요. 네. 네. 그게 라디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게 라디오긴 합니다. 네. 뭐 여기도 라디오고요. 네. 안대범 씨는 현철님 웃는 소리에서 주전자 끊는 소리 나요. 이게 뭐지? 네. 이렇게 주전자 끊는 소리고. 근데 되게 네. 되게 정감 있죠, 그렇죠? 네. 그 늘 주전자 끊는 소리는 늘 정감. 그러니까 겨울에 난로 위에 주전자를 탁 놓고 그러면 추중기가 착 나고 어떤 거는 삐 소리가 그렇죠. 나고. 조금 네, 나중에 나왔던 주전자들에서는 삐 소리도 나고 그랬었는데. 네. 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그 박학기 씨랑의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네. 뭐 하루 종일 뭐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겠다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음악 처음 만든 건 언제부터셨어요? 처음 만든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반가를 만들었죠. 아 반가요? 그때는 다 이제 반에서 그 우리 작곡하는 작곡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반이 다 이제 반가를 만들 때였어요. 그러면 그때 뭐 피아노를 연주하셨었나요? 피아노도 조금 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강강물 드넣고 새희마 아 그거 아직 외우고 계세요? 네 그럼요. 교과는 우리가 교과는 다 교과는 다 잊어먹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교과는 내가 만든 본인이 만든 제목이나 뭐 아무튼 멜로디가 그랬어요? 네 한강물로 그러니까, 시작하군요. 영동벌 아침에 가 밝아오는 곳 여기 이 자리 배움의 복된 터 여기서 우리들은 잘한다 우리는 학교가 어디셨어요? 언북중학교. 언북중학교에 네. 몇 1회였어요, 1회. 1회. 야, 그래도 기억력도 진짜 이거 어디 가서 이 그 김현철 형님이 다녔던 그 네. 같은 반 친구들은 너무 반가우셨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프로로 이제 작곡을 한 거는 그래요. 처음으로 프로의 입문에서 작곡한 그 곡 궁금합니다. 박학기 씨의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라고 이제 내리네. 그 노래를 진짜 좋아했는데 네. 그 노래가 프로로 처음 그러니까 그게 첫 곡이었어요. 프로라는 건 돈을 받고 그렇죠. 네. 그럼 그 전에는 돈을 안 받고 뭐 반가부터 시작해서 네 아마추어 그리고 돈을 또 줄 수 있는 내가 드리고 아 근데 사실 그때 진짜 천재가 나타났다는 말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도 아 나 이 곡은 진짜 내가 진짜 좀 잘 쓴 것 같아 뭐 이런 곡 많으시겠지만 뭐 뭐든지 곡이 맨 처음에 생각이 날 때 이거 와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했지 야 난 천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한 2초 정도 합니다. 아 어떤 곡이든 2초 정도 한 다음에 네. 그 곡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보다는 아 이 다음이 안 떠올라 이런 이렇게 바본가 봐 그 인고의 네. 시간을 네. 거치는 거죠. 근데 뭐 작곡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의뢰도 참 많이 받고 이렇게 작곡가로 이제 활동하셨을 때 네. 그 곡을 먼저 쓰고 노래가 이렇게 또 의뢰 온 사람한테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작업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그 곡은 사실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가사를 붙일 때는 네. 그 사람을 염두에 두죠. 여자하면 여자의 네. 가사에 맞게 네. 남자면 남자의 가사에 맞게. 네. 뭐 그동안 참 작업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아티스트랑 협업을 하면 뭐 좋은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아티스트랑 작업하면은 술을 한 잔이라도 더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여러 사람들의 자신만의 입장을 다 들을 수 있죠. 사실은 예. 그게 좋고 그다음에
사람 사는 게 다 마찬가지네. 누구랑 만나서 일을 하나, 뭐 밥을 먹나, 뭐 차를 한잔 하나, 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 그게 이제 살아가는 경험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는 거겠죠. 술이 곁들여지면 뭐 더 깊은 대화들이 나오곤 하니까요. 네, 네. 김현철에게 술이란? 네, 알겠습니다. 아, 나.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 네. 현철 형님의 추천 LP 추천곡을 하나 더 네. 듣고 올 건데요. 어떤 이번에 작업한 곡은 이번에 또 이제 같은 곡 시기 때 작업한 건데요. 네. 그 장필순 씨 일집 가운데 어느새 있는 앨범이에요. 그 가운데 점점 더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이 곡은 이제 어느새에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라는 그런 가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는 점점 더 잊혀져 간다. 어떻게 나는 그때 죽어도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잊혀져 간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뭔가 더 서글프네요. 네네. 오른손을 쭉 뻗어보세요. 네. 자, 김현철입니다. 네. 장필순 1집에 네. 김현철 작사 작곡의 곡. 네. 장필순 이번엔 튀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한 번 더 같이 들어볼까? 아마 되게 새 판이어가지고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엽의 LP카페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나의 LP 이야기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현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936님께서 장필순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현철 오라버니 점점 더 좋아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장필순 씨가 아직 20대였어요. 제가 20살 그리고 장필순 씨가 26살. 네. 근데 야. 근데 어느새 내 나이가 20살이요? 예. 네. 어느새 내 나이가 잊혀진다 그러고 네,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다 그러고.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어떤 분이 메시지가 막 왔었었는데 그 김현철 씨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았길래 그런 가사와 그런 멜로디가 나오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게 진짜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과 다 같은 세상을 20살에 근데 네. 점점 더 잊혀져 간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네. 어떤 걸 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누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한테 약간의 재주가 있다면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재주라고 하기엔 이 가요사에 너무 많은 발자취를 참 네. 네. 겸손하시게 얘기해 주십니다. 네. 자 이제 뭐 벌써 네. 나의 LP 이야기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뭐 끝곡을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네. 이 노래는 김동률 씨가 작곡하셨어요. 네. 네. 거기다 제가 가사를 붙인 노래인데요. 1994년 어느 늦은 밤에 이거를 장혜진 씨 오리지널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뭐 장혜진 선배님 나오셨을 때도 뭐 같이 뭐 얘기 네.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네. 그 순간을 얘기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뭐 보내드리면서 저는 네, 이 노래 네. 지금 들려드릴 건데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네, 네. 네. 투둑투둑으로 네. 찾아와준 우리 투둑투둑 네. 내린 우리 김현철 형님이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장마에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는 네, 네. 김현철 뭐 스노우 버전 이제 네. 네네네 눈 준비하고 버전. 있습니다. 네. 네. 꼭 네 준비하신 대로 잘 네. 놀러 와주시고 네네네 네. 한잔해요.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잘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